네, 오늘은 '오르는 땅은 이미 정해져 있다'의 저자 오픈마인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에서 '오르는 땅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책을 출간하게 된 오픈마인드 김양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법인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농업회사 법인 1개, 그리고 부동산 법인, 그리고 토목 건축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오픈마인드 땅의 권리 분석이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꿈이 없는 사람에게 꿈을 심어주고, 용기가 부족한 사람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이제 어대연봉을 벌면서도 아, 부자가 될수 없다. 이걸 오히려 아셨다고. 제가 그 억대연봉을, 정말 억대연봉 하면은 굉장히 컸거든요. 그쵸. 그리고 제가 올해 51입니다. 근데 제가 30살 때 억대연봉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보다는 피부적으로 더 크게 와닿았을 그렇죠. 그 거예요. 당시에는 훨씬 그거죠. 저희 아이들이 지금 대학생이거든요. 한 놈은 대학을 졸업했고, 한 놈은 군에 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제가 30살 때 월급을 본 명세서가 있어요. 예, 월급 급여 명세서를 이게 보고 난 뒤에 깜짝 놀래요. 그때 당시 막한달 급여가 1200, 1100, 막 이런 것들이 수두룩 하다 보니까 지금도 한 달에 1000만 이상 벌면 굉장히 그쵸.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제가 그렇게 받았던 걸 보면 우리 아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대연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직장 생활할 때는 한 2,500만 원 정도 급여를 통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500만 원 급여를 받으면서 살아도 부족했지만 아끼면서 아이들하고 살 수가 있었어요. 줄이면서. 풍족하게 살지 못했죠. 그런데 억대연봉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은 차가 바뀌어요. 아, 그쵸. 큰 차로 바뀌고, 그리고 집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전세 살던 것이 이제 집을 사게 되고, 그쵸. 그리고 해외여행도 가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 유학도 보내고, 이렇게 저렇게 쓰다 보니까 생활비로 거의 다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억대연봉을 받아도 투자하지 않으면, 그게 굴러가지 않으면은 결국은 직장 생활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는다. 그걸 제가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억대연봉을 받아도 그 억대연봉 받은 것을 재투자해가지고 자산을 증식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죠. 그거랑 연결되는 지점에서 이제 노동 수입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수 없다. 그러면 이제 젊었을 시절에 굉장히 일을 많이 해보신 거죠?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우유 배달이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벌려면은 어쨌든 시간을 쪼개야 그쵸. 되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좀더 많은 수입을 얻고자 투잡, 쓰리잡도 하잖아요. 그쵸. 그만큼 같은 24시간이란 것은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내가 노동 수입을 통해서 분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4시 반 정도 일어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한게 우유 배달이었어요. 그래서 우유 배달을 하고 낮에 또 출근을 해가지고 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벌 수는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내 몸이 거의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없고, 더구나 몸이 아프다 보니까, 몸이 힘들다 보니까 다른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하려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동 수입을 통해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다. 내 몸만 힘들어진다라는 걸 그때 철저하게 깨달았죠. 그러려면 같은 주어진 24시간 안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구찌가 큰 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을 생활한다 그러면 그래서 높은 연봉을 받는 곳에 가잖아요. 대기업에 그쵸. 간다든지 연봉이 막 1억, 2억 되는데 그런데 가서 최대한 벌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대부분의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의사라든지 변호사나 회계사나 전문적인 직종이 자기들의 노동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요, 그분들도 자기가 병들고 자기가 노동을 할수 없을 때는 그 수입도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그쵸. 시스템 수입이 없으면 결국은 본인이 하지 않으면, 본인이 병들고 본인이 아프면 그 일을 못하게 되면 그 수입도 사라지죠. 결국은 없어지는 거죠. 자녀들한테 어떻게 좀 조언해 주시나요? 아, 이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 자녀가 셋이에요. 큰애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 후 지금 열심히 법무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학교에서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인서울 해서 본인도 회계사가 되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가만히 회계사를 보니까 그 회계사는 자기 직장 선배를 찾아가 봤어요. 밤 10시까지 외감 다니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 그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연봉은 많지만 저렇게 10시, 11시까지 야근을 해야 되고 철야를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네. 본인은 회계사가 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려고 그랬냐면 네. 세무사를 한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세무사를 한번 해봐라 네. 라고 했더니 세무사 자격증을 따가지고서 바로 세무사가 되는 줄 알았나 봐요. 네. 세무사가 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결국은 한 5년 가까이를 그 밑에서 잡무부터 시작해서 세무에 관련된 일을 다 배우고 난 뒤에 네. 자기가 세무사를 개업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 딸이. 그 다음에 기가 팍 꺾였죠. 네. 그리고 난 뒤에 아빠가 하는 네. 부동산에 대해서 이 친구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없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주변에 다니면서 아빠에 대해서 알게 된 이후에 제가 또 권했죠. 부동산을 좀 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바뀌고 네 삶은 동료들보다 한 10년 이상 너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네. 왜?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네.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네. 대부분 다 성공을 했고 어느 정도 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여유 있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만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것 네. 이상으로 너를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이후부터 우리 아이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다 보니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무사 사무장님 아래에서 등기하는 것들 네, 있잖아요. 네, 실무. 그렇죠. 네. 실무에 대한 것들을 열심히 배우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그런 꿈을 줬어요. 네.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지금은 배우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네 10년 뒤에는 너는 벤츠를 몰고 있을 거고 네 동료보다 훨씬 더 높은 어떤 퀄리티 있는 그런 직업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용기를 제가 줬습니다. 직장 생활보다는 네. 어떤 사업이라든지 네. 자기만의 어떤 가게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하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직장인이 갑자기 사업을 하기도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건가요?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네. 그 직장 생활 3년 후에 네. 어떤 일을 했냐면 학습지 교사를 했어요. 그 학습지 교사를 하면서 네.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은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남들처럼 성공하고 싶었는데 네. 학습지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5년 뒤 미래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5년 뒤 미래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나보다 먼저 시작한 5년 선배를 찾아가 보면 그쵸. 거기에 제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저보다 먼저 시작한 학습지 5년 선배를 찾아가 보니까 팀장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10년 뒤 미래를 봤더니 나보다 먼저 시작한 10년 뒤 미래의 주인공은 지국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팀장과 지국장은 여전히 스트레스로 머리가 다 빠지면서 늘 고민하면서 행복하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 팀장이 내 미래, 그 지국장이 내 미래라는 것을 보는 순간 저는 사색하고 말았어요. 내가 이미 딱 정해져 있구나.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순간 나는 팀장이 돼 있을 거고 나는 지국장이 돼 있을 거고 내 미래는 바꿀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걸 굴레라 그러잖아요. 그쵸.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전 너무나 내 미래가 바뀌지 않는다는 그 사실 속에 너무나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어떤 TV 나오는 분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든지 이랬으면 제가 이해라도 할 텐데 너무나 평범한 분이었고 또 그분하고 저는 친했어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보면 너무 막 열심히 한다든지 정말로 막 이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보험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학습지 하면서 밤 10시까지 했거든요. 일반 제조업에 다니시는 분이 80만원, 90만원 그때 당시 받았을 때 저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140만원, 150만원 받았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때 당시로 보면은 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분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주 5일 근무도 없었어요. 네. 근데 토요일이면 쉬어요. 제가 입장에서 보면 좀 열심히 일하지 가장이 이런 생각만 가졌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초대하는 사무실에 가봤어요. 네. 근데 우연찮게 갔는데 그분 책상 위에 이만큼 되는 겁의명세서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이분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예. 겁의명세서를 보면 또 보고 싶잖아요. 네, 그쵸, 사람이 그쵸, 심리가.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엎어져 있길래 신뢰를 무릅쓰고 네. 궁금해서 네.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한 달 수입이 800 몇십만 원. 120만 원이실 때. 그렇게요. 예. 그 또 하나를 봤는데 900 몇십만 원, 700만 원, 800. 이게 5년치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한두 장도 아니고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등에 소름이 끼치고 식은땀이 나고 네.
표준 관리가 사실 안 됐어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고 그 길로 저는 사무실을 박차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차를 타고 오는데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눈물이 기쁨의 눈물인지 너무 속상함의 눈물인지 비참함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네. 나와 지극히 비슷한 사람인데 네. 어떻게 저분은 토요일도 쉬고 3-4시만 되면 퇴근해서 애들과 놀아주고 그분은 놀면서도 이런 수입을 받아갈 수 있을까 의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서 굉장히 곰곰이 생각했죠. 밤새 꼬박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선 가슴에 진짜 부글부글 끓었어요. 열정이 완전히 샘솟았고요. 아침이 빨리 되길 바랬어요. 왜?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저 그걸 좀 가르쳐 달라고.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가능했다면 나도 가능하겠다라는 자신감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이 와서 곧장 그분을 찾아갔어요. 네네. 출근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찾아가서 저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가르쳐 주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 네. 그때부터 그냥 보험을 했는데 제가 저도 안 해봤으니까 그쵸. 트레이닝 네. 안 됐으니까 잘 하겠어요. 못하죠. 그렇죠? 네. 근데 사람은 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확실히 바뀌겠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일반적인 보험 설계사를 만났으면 저도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은 영업하는 방식이 틀렸어요. 어. 단체 보험하는 전체적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브리핑하는 일이었어요. 소위 단체 보험 네. 영업이었죠. 그것을 보는 순간 네. 이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거, 그분이 생각하는 것까지 네. 다 읽어버렸고 네. 외워버렸어요. 이런 메모리스틱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네, 그 네. 녹음기 네, 네, 그거 네. 사가지고 와서 15분 동안 브리핑하는 걸 다 녹음해가지고 와서 네. 진짜 깡그리 다 외웠어요. 진짜 숙달 될 때까지 다 외워가지고 똑같이 해보니까 3개월 만에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3개월 만에? 예, 3개월 만에 150만 원 받던 사람이 네. 600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야. 그다음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해에 전국 연도대상 은상을 제가 타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저도 그때 당시 네. 30살 때 네. 억대 연봉자가 됐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그 열정적인 동기는 있어요. 네네. 사람이라는 게 특히나 남자는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맞아요. 것 때문에 목숨 걸죠. 맞아요, 맞아요. 그죠. 위에 네. 상사가 너 진짜 최고야. 그죠.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발목을 세도 힘이 들지 않는 그쵸, 거예요. 예. 저에게는 그런 동기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수원 지점에 가면 네. 억대 연봉자 리스트가 쫙 있어요.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지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첫 달 열심히 해서 성과가 나왔어요. 두 번째 달도 잘 됐어요. 세 번째 달도 잘했는데도 칭찬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네. 억대 연봉자들이 네. 제가 우상으로 생각했던 그분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데 그때까지 얘기를 안는 거예요. 네. 그냥 봐도 그냥 대충 인상만 하고 이래요. 네. 근데 제가 5개월째 딱 치고 나왔거든요. 한 달에 보험을 거의 50건 이상씩 했어요. 50건, 60건씩. 한 달에 보험인들의 평균 건수가 몇 건이냐면 3건이래요. 5개월째 되는 때 정말 억대 연봉자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야 김양구 씨 진짜 최고다. 당신 진짜 멋지다. 어디 가서 그렇게 해? 이러면서 제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당신 최고다. 진짜 당신은 프로 세일즈맨이다라고 두드려주는 순간 진짜 제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자부심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는 말을 제가 받았을 때 아 나는 열정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열정으로 진짜 몇 년간 너무너무 많은 계약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서 네. 말씀했다시피 아무리 억대 연봉을 벌어도 부자는 안 돼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많이 벌었을 때 내가 그 자산을 모아서 투자로 연결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30살 초반이라 투자라는 걸 모르고요. 그냥 집 한 채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훌륭하게 교육시킬 수 있고 외식도 할 수 있고 삶에 풍요롭게 네. 살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절대로 노동 수입으로는 내가 세일즈를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어진다는 사실이죠. 아 그럼 이제 그렇게 돼서 어떻게 이 토지 투자 내지는 사업으로 가신 거예요? 아 제가 이제 제 삶이 솔직히 좀 다이나믹한 네. 부분들이 많아요. 네. 이력이 교육계 있었죠. 학습지니까. 네. 그다음에 금융 쪽이죠. 보험이니까 그쵸. 보험 네. 금융이죠. 네. 그다음에 통신 쪽도 했어요. 휴대폰 사업도 오, 하고 네네. 그다음에 아주 독특한 농사를 지었어요. 어떤 네. 농사냐면 곤충 사업을 했거든요. 오, 네. 예, 군뱅이라는 오, 네. 그 곤충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정말 잘 됐어요. 오. 그리고 부동산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엔 작가도 되고요. 네네. 그러니까 직종이 다 틀린데도 이게 정말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남입니다. 만남? 네. 이 만남을 통해서 제가 다 성공을 했거든요. 한 번도 거의 실패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그때그때 아까 보험에서 얘기했던 그 중요한 샘플이 있었잖아요. 네네. 저를
막 옆에서 계속 트레이닝 시켜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잘 되는 거 봤다는 거 사실입니다. 네. 그 사람이 되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눈이 있고 저도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는데 내가 못할 이유가 없다. 라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성공 샘플 좋은 만남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게 휴대폰 가게든 곤충 사업이든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 속에 곳곳에 중요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었고 특히나 부동산이라는 것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네. 부분이냐면 제가 휴대폰 가게를 했었는데 네. 지금으로도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7년 전에 그 휴대폰 가게 건물주 사장님이 네. 부동산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휴대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그렇게 권했는데 제가 안 했어요. 김 사장은 말도 잘하고 보험도 잘하고 이러니까 부동산 하면 굉장히 잘할 거다. 브리핑도 굉장히 잘할 거니까 부동산 해보라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참고적으로 그 휴대폰 가게 빌딩 주인분은 그때 당시만 해도 막 5-60억대 이상 부자였어요. 그런데도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분은 뭐 나름대로 잘 열심히 해서 그렇게 했지 내 분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걸 어떻게 접하게 되냐면 2년이 지난 뒤에 네. 그때 평택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온 거예요. 삼성전자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막 이제 기공식을 한다고 막 네. 이런 얘기를 들릴 때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 바로 앞에 한 50억 정도 되는 땅이 나왔는데 김 사장 해보라고 이거 진짜 괜찮은 땅이라고 삼성 임원이 살려다가 못 산 땅이라고 이런 순간 제가 귀가 확 열렸어요. 네. 아니 얼마나 좋으면 삼성 임원이 살려고 하다 못 샀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이제 가봤어요. 봤더니 입지도 좋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삼성반도체에서 너무나 가깝게 있는 네. 땅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 수중에는 이제 5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람이 마음을 먹으니까요. 네. 그 5천이 얼마짜리를 나중에 샀냐면은 네. 5억 6천만 원치 사게 되더라고요. 와. 현금 5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야.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네. 현금은 5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거는 분명히 내 땅이다. 한 400평을 저에게 주기로 했으니까 4천평 중에 10분의 1, 400평을 저를 주기로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께 사장님 저 5천만 원밖에 없다니까 그분이 제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줄 알았나 봐요. 네. 5천만 원밖에 없다니까 5천만 원 갖고는 힘들 텐데 이런 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 했더니 아 뭐 토지에 대출도 좀 나오고 하니까 대충 한 3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5천만 원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연금 대졌던 거 다 깨고 어떻게 하고 여기 1억 모으고 또 누구한테 빌리고 해서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이제 5천만 원 현금을 네. 당시 있었던 것이 네. 5억 6천으로 불어났는데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때는 네. 개인으로 샀었어요. 네네. 그때 법인으로 못 샀고 뭐 부동산을 잘 모르니까 네네. 개인으로 샀는데 지금까지 개인은 팔지는 못했어요. 네네. 왜냐면 여러 사람이 같이 샀고 일단 공유로 예.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팔고 두 번째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아요. 네. 제가 법인을 차린 이유가 네. 개인으로 단기간에 팔게 되면 그거는 거의 1년 안에 팔면 66%, 2년 안에 팔아도 55% 이상이에요. 비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양도세 비사업용 토지 하면은 이건 세금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가져가는 수익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법인을 차리고 법인으로 투자를 계속적으로 땅을 했습니다.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땅을 제가 이제 접하면서 그때부터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죠. 네. 네. 그러면서 주변에 네. 이제 땅을 이게 둘러보잖아요. 네. 제가 땅을 샀으니까 그 주변을 가보잖아요. 그쵸. 가보다 보니까 이 구치가 틀린 거예요. 소위. 그러니까 네. 누군가는 1시간 일할 때 1시간 일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누구는 1시간 일했는데 1시간에 몇백만 원을 받아요. 1시간에. 야. 제가 이렇게 해서 거의 3년 만에 1억 갖고서 네. 거의 100억이 훨씬 더 넘어왔어요. 100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시작에 불과하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토지를 몰랐을 때는 그냥 내 일이 최고인 줄 알고 보험도 하고 그 다음에 휴대폰 가게도 하고 곤충농사도 짓고 네, 거기서도 다 억대로 나왔으니까요. 네. 동시에 네 개의 일을 다 했었어요. 부동산도 그때 같이 했어요. 부동산도 하고 휴대폰 가게도 하고 보험도 하고 다 수입이 다 나왔는데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쵸. 이게 노동 수입을 통해서는 절대로 부자가 못 된다는 말이 맞아요. 네. 그래서 싹 다 정리했어요. 그냥 네. 정리하고 이제 부동산만 하자라고 해서 부동산을 하면서 유튜브까지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부동산을 처음 접하면서 계속 그때부터 부동산에 대한 이 수익을 내가 보게 된 거죠. 어떻게 건물주 주인이 50억이 됐을까? 네. 이제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계속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고 뭐 임장활동 가는 거 계속 따라다니면서 내가 사는 땅 주변을 계속 다니면서 그 주변 부동산을 3일에 한 번씩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택 삼성 반도체 아래에 보면 방충리 지재역이라고 있어요. 네. 지재동이라고 그러죠. 네. 그 주변을 3일에 한 번씩 삭삭이 다 뒤졌어요. 네. 부동산도 뒤지고 거기에서 실거래가 일어난 것들을 다 조사하다 보니까 네. 그 땅이 얼마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올라간 것들이 다 기억나잖아요. 그 주변 땅이요. 제가 봤을 때만 해도 100만 원, 120, 150 요 사이였거든요. 네. 그게 지금 얼마까지 올라간 지 아세요? 얼마요? 7년 만에 2,500까지 갔어요. 용도 지역이 다 상향이 돼버렸어요. 일반 계획관리 땅이 준주구가 돼버리고 일반 80만 원, 90만 원 땅들이 400, 500까지 다 갔어요. 3m 도로에 붙어있는 이런 땅들조차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성에 가고 안성에 가고 용인에 가서 다 제가 배웠던 것들을 펼치게 된 거죠. 아, 그럼 작가님이 그 투자했던 5억 그 땅은 네. 얼마가 된 거예요 지금? 지금은 한 4배 가까이 됐죠. 야... 근데 그게 네. 너무 입지가 좋아도 안 좋아요. 그게 지금 수용이 됐어요. 아 진짜요? 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네. 개발 제한 지역으로 묶어버리고요. 네. 거기에 첨단 아. 복합 산업단지가 아. 들어오면서 네. 수용이 됐는데 네. 저 지금까지 땅 사면서 지금 두 번 수용됐어요. 아, 그러니까 입지를 너무 좋은 곳 사도 수용이 됩니다. 근데 저는 뭐 나쁘진 않아요. 왜? 땅을 워낙 그때 당시 저렴하게 네. 샀기 때문에 아마도 수용가도 300 이상 한 3배 가까이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수용이 안 됐으면 한 5배는 받겠죠. 아, 네. 근데 뭐 수용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럼 작가님이 이제 경험해보신 걸 토대로 했을 때 네. 부동산 투자 중에서 토지가 가장 으뜸인 이유가 있을까요? 뭐니 뭐니 해도 수익이 가장 좋아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네. 남들이 생각하면은 토지 투자하면은 오래 기다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예. 5년 기다려야 되고 10년 기다려야 되고 뭐 예. 20년 동안 묵겠다 이러잖아요. 네. 제가 100개 이상 땅을 사봤거든요. 네, 네. 몇 개가 떨어졌을 거라 생각되세요? 아, 땅이라서 사실 거의 안 떨어졌을 것 같아요 사실. 아, 맞죠. 네, 예, 네. 땅은 아시네요. 네. 땅은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땅은 손해보고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그쵸, 예. 그리고 땅을 내가 샀다가 1년 뒤에 팔겠다 이런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아파트는 갭 투자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땅을 사면서 내가 나 3개월 뒤에 팔 거야 네. 나 1년 뒤에 팔 거야 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지더라도 경기가 어려워지더라도 그냥 잠가놔요. 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기가 산 것보다 마이너스는 되고 팔고 그러진 그쵸, 않아요. 그쵸. 근데 저는 100개의 땅을 사면 비슷한 게 아니라 100개가 다 올랐어요. 만약에 1000개를 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왜? 저는 오르는 땅만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네. 오르는 땅으로 정해져 있는 땅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권유튜브님께서 네, 네. 아마도 어머니 뱃속에서 네. 수정이 되면서 뭐로 정해져 있을까요? 이미 남자로 정해져 있어요. 그쵸, 그쵸. 다만 사람들이 밖에서 모를 뿐이에요. 그쵸, 모를, 근데 이미 수정되는 순간 남자로 이미 태어나기로 결정이 돼 있어요. 이걸 땅으로 따져본다면 오르는 땅은 이미 결정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지 오르지 않은 땅들을 가보면 대부분 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오르는 땅으로 결정돼 있는 곳에 가면 뭔가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제가 그건 좀 깊숙한 부분들이 네. 굉장히 많은데 저는 제가 생각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오르는 땅으로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 데려가잖아요. 여기가 네. 오르는 땅입니다 하면 정말 여기가 오르는 땅이에요? 모르죠. 이렇게 얘기해요. 네. 왜? 수풀로 우거져 있거든요. 논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 가보면 토지용 계획이라든지 개발 계획 보면 편집도를 딱 키면 이미 토지용 계획이 쫙 펼쳐지거든요. 네. 거기는 산업단지가 다 만들어져 있고 신도시가 네. 다 만들어져 있어요. 네. 이미 거기는 오르기로 도면상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가보면 다 논밭이고 황무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땅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미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면은 기다리기만 하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 네네. 그런 방식은 이미 개발하기로 발표가 됐다가 쭉 땅값이 올랐어요. 네. 올랐다가 시간이 경과되면서 한참 걸립니다. 우리가 3기 신도시 발표되면 내년부터 바로 개발 안 들어갑니다. 그쵸, 그쵸. 3년 뒤부터 개발 안 들어가요. 네. 보통 굉장히 네. 좋은 호재가 발표가 되면 거의 10년 동안 끌다가 맞아요, 이게 맞아요. 개발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10년 동안 끌다가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10년 동안 기다려가지고서 올라 본들 아마도 기회비용을 잃잖아요. 그쵸, 내 돈을 10년 동안 묶어놔 버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발표가 났어요. 쭉 올라갔다가 쭉 1년, 2년, 3년 해서 한 10년 기다렸다가 최저점에서 떨어질 때 올라가기 직전에 여기
최저점에서 산다면 네. 어떨까요? 기회비용이 굳이 묶이지 그쵸, 않잖아요. 묶이지 바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제 타이밍이 그 타임이에요. 가장 최고로 떨어졌을 때 네. 올라가는 타임, 여기 사니까 10년 동안 오르는 것보다 네. 그 1년 만에 오르는 게 두 배, 세 배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야.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찾는 게 관건이고 제 책의 내용 보면 수십 건이 그 매도 타임, 네. 그 짧은 타임, 1년 안에 대팔 수 있는 그 네. 짧은 타임에 대부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수익이 뭐 3개월 만에 팔고 6개월 만에 팔고 17일 만에 팔고 2주 만에 팔고 이런 것들로 꽤 돼요. 작가님께서 사신 땅들은 1, 2년 안에 대부분 다 수익이 난다 네. 이거잖아요. 제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네. 알고 모름의 차이예요. 확실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네. 우리 PD님은 사는 곳이 서울에 가령돼서 아파트에 사신다 그러면 네.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얼마인지 아시죠? 네, 대부분 다.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경비 아저씨도 다 알고요. 네, 다 누구든지 다 알 거예요. 네. 근데 자기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아파트까지도 거의 대부분 다 알 거예요. 그쵸. 왜? 왜 하냐면 본인이 일단 관심이 있어요. 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고요. 네. 그걸 알면서 만약에 그 아파트가 8억이다. 34평짜리가 8억이다라고 하면 9억에 사면은 비싸다 그 생각하고 네, 7억에 사면 엄청 싸게 샀다, 네, 득템했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들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모르는 이유는 네. 지식이 일단 없고요. 네, 네. 토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네. 그리고 토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기준. 그러니까 아파트야 앞동에 사든 뒷동에 사든 약간의 차이밖에 없어요. 네, 그쵸. 그리고 옆에 있는 아파트를 사더라도 네. 이게 구축인지 신축인지에 따라서 차이밖에 없어요. 그쵸. 그렇게 막 들쑥날쑥 차이가 없죠. 그쵸. 근데 땅은요, 이 땅하고 붙어있잖아요. 이 땅이 붙어있는데도 완전히 틀려요. 편집대로 보면 색깔이 틀려요. 계획관리 땅이 틀리고 주거지역 땅이 네. 틀리고 어떤 도시지역 내에서 주상공녹이라고 하잖아요. 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네. 이게 다 차이가 있어요. 같이 붙어있는데도 그러니까 도로 앞에 있는 땅하고 도로 뒤에 있는 땅하고 도로 옆에 같이 붙어있는데도 또 틀려요. 네. 모양에 따라 틀리고 비교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찮아 하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나 또 괜히 잘못 사가지고 묶이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네.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쉽게 생각하는 그런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아파트를 하든 상가를 하든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네. 부동산 투자에서는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는 그쵸. 거예요.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동네 이웃도 다 몰려들기 때문에 어렵죠. 근데 땅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웃집 주인도 몰라요. 소수만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디 지역 가잖아요. 네. 딱 보면 차를 타고 가면 내비게이션이 쫙 펼쳐지듯이 네. 저는 거의 보여요. 가면 오. 용도 지역이 여기는 농림 지역, 여기는 계획관리, 여기는 생산관리, 여기는 이런 것들이 눈에 그냥 다 들어와요. 그걸 또 어렵지 않은 게 우리가 휴대폰 같이 이렇게 켜고 가면요. 네. 이미 위성 지도가 따라오거든요. 그쵸, 그쵸, 위성이 그쵸. 따라오잖아요. 네. 거기에 편집대로 보면 용도 지역이 쫙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는 가격이 제가 관심 있어 하는 화성의 송산그리시나 평택 고덕 신도시 주변이나 안성의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4개 IC가 생기는 곳이나 용인 원삼이나 이런 지역에 도로를 타고 가면은 거의 대부분 그 지역에 얼마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가를 머릿속에 그냥 딸딸딸 다 외워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번지수를 던져보면 아, 이 땅이 비싼지 싼지 판단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PD님한테 네. 어느 땅 갖다가 딱 줘요. 네.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그쵸. 비싼지 안 비싼지 모르죠. 알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 속에서 보면 저는 지방에 만약에 어디 통주에 어느 시골에 땅을 갖다가 저한테 주면 저도 몰라요. 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권리 분석이나 이런 입지 분석이나 가격 분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잘하는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화성, 평택, 용인, 원삼, 그다음 안성 지역 이곳은 제가 수시로 지금 다녔고 네. 거의 한 5, 6년간 그 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찾아가고 임장가고 만나고 이런 시간들로 보냈기 때문에 그게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웬만하면 머릿속에 다 집어넣기 때문에 넣기 때문에 네. 비교 분석이 정확하게 될 수 있죠. 그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과 모름의 차이라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어렵고 아파트는 알기 때문에 쉽고 알기 때문에 쉽다는 것은 경쟁에 있어서 너무 수익률이 낮고요. 네, 서로 그쵸. 너무나 많이 하니까 예,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지금 100군데 정도 땅을 이제 투자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수익이 났던 거 얼마나 났다 하신 거예요?
제가 거의 샀던 것들이 오래 묵혀놓은 것들이 거의 없어요. 네네. 대부분 농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농지는 빨리 팔지 못합니다. 네네. 법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네네. 그래서 농지 같으면 3년 동안을 유지해야 되고 네. 3년 동안 유지하지 못하면 비삼용 토지가 돼버리고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네. 3년은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법인에서 산 임야라든지 네. 대지라든지 네. 어떤 이런 투자 상품 같으면 네. 거의 1년 안에 거의 대부분 다 소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수익률이 거의 600% 가까워요. 예, 실제로 600% 정도 된 것도 책에도 나와 있고요. 네. 투자 대비 이게 실투자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내가 10억의 땅 산다면 크잖아요. 일반인들이 네. 생각하기에. 제가 보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은 10억이다 그러면 대출이 5억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5억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그때 당시 돈이 없다 그러면 누가 투자금을 또 받아요. 그쵸. 3억 정도 받으면 2억 갖고서 21억에 판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네. 3개월 만에, 4개월 만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단기간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들거든요. 제가 이제 투자하는 원칙이 있어요. 네. 땅에 대해서 투자하는 원칙이 있는데 네.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네네. 중요한 건데 네 가지 원칙이에요. 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네. 있어요. 첫 번째로 네. 경기도 이외 지역은 안 사요. 경기도 네. 이남 지역은 특히는 안 사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투자가 다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산업단지나 신도시나 인구 증가가 되는 곳이 네네. 경기도에서만 다 일어나요. 그럼 경기도 땅 중에서도 네. 호재가 있는 지역이에요.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규모 신도시, 대규모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이런 곳에 네. 땅을 삽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가격을 절반 가격으로 사요. 그쵸. 어떻게 절반 가격으로 사요? 이러죠? 네, 그쵸. 저는 삽니다. 만약에 우리 PD님께서 네. 이마트에 가서 배추 한 단을 사요. 네. 가령 들어 4,000원이라 가져가죠. 네. 그 배추를 키우는 원산지 있죠? 네. 밭에 가서 밭뛰기로 네.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1,000원에도 살 수 있을걸요? 그렇죠. 밭뛰기로 사면 500원으로 살 수 있죠. 네. 이게 비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을 살 때 200평짜리 사고 300평짜리 사잖아요. 네. 저는 살 때 4,000평짜리 사고 3,000평짜리 사요. 금액으로 따지면 30억짜리 사고 50억짜리 사고 그 20몇억짜리 사고 이렇게 크게 사기 때문에 네. 단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300평짜리를 살 때 평당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만 평 사는데 100만원 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반가격이 꺾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격을 큰 거를 사요. 금액도 크게 사기 때문에 반가격으로 삽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네, 네, 네. 그러면 개발이 되는 지역, 대규모 신도시나 대규모 산업단지가 네. 들어오는 이런 곳에서 산다 그랬고 네. 그리고 시세의 반값으로 산다 그러고 그럼 네. 그 다음에 뭐냐면 입지를 봐요. 네 가지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땅을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그걸 일반인들이 구별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쵸. 근데 어렵지만 제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입지를 봐요. 네. 그 지역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 중에서도 잘 되는 입지가 있어요. 그쵸, 그쵸. 주거지역이 될 지역, 상업지가 될 입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지를 보는데 저는 대부분 다 4차선 도로나 2차선 도로나 아니면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땅에 딱 붙어 있는 것 이외에는 안 삽니다. 저기 어디 맹지를 사거나 아무리 싸더라도 하더라도 막 어디 산 꼭대기에 있는 사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샀다가 한 달 뒤에 내놔도 팔릴 수 있는 땅. 네. 근데 대부분 다 이런 땅들이 비싸잖아요. 그쵸, 반값에 사서 시세대로 내놔면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것도 아니에요. 시세대로 내놨는데 그 사람이 사요. 내 땅을 사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이 1년 지나면 그게 또 따블이 돼요. 그만큼 입지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땅이 있는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3억 갖고 5억 갖고 이렇게 찾으니까 없죠. 근데 저한테 20억짜리, 30억짜리, 50억짜리가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저한테 오니까 저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모양이에요. 이게 다 좋은데 모양이 삐뚤삐뚤하고 도로에 한 뭐 6m만 붙어있고 뒤쪽으로 항아리 네.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다. 이거는 진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개발하더라도 내부도로 다 내야 되고 시간도 걸리고 토목해도 너무 힘들어요. 다 만족하더라도 그런 땅은 저는 안 삽니다. 그러면 결국은 얘기하면 도로가 이렇게 있다면 도로에 딱 붙어야 되고요. 네. 네. 붙어도 어떻게 붙어? 6m, 10m가 아니라 200m 붙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직사각형 형태로 기단하게 붙어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모양이 좋아요. 어떤 네. 모양? 나중에 분필, 잘라 팔 수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기획부동산처럼 막 바둑판처럼 자르는 게 아니라 네. 2차선 도로, 4차선 도로에 길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땅을 그냥 도로에 다 붙었으니까 다 만족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내 땅을 샀는데 4차선에 다 붙었어요. 다 모든 사람이. 이건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땅이 반가격으로 나왔어요. 네.
그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땅이 입지도 좋아요. 네.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땅이 신도시나 산업단지 돼 있는 거예요. 살 수 있잖아요. 제가 산 땅들이 다 100개면 100개 이런 위치예요. 야. 그러니까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어떤 운이 좋아서 산 게 아니고요. 운이 좋아도 한두 개가 운이 좋죠. 어떻게 100개가 다 운이 좋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실력이고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이러한 컵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깎아 만든다고 하면 모양이 다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다이캐스팅 같은 금형에다 찍어내면은 100개를 찍으면 100개가 다 똑같죠. 틀려지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틀려질까? 오르는 땅이 그겁니다. 오르는 땅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르기로 작정돼 있는 거 그냥 찍으면 되는 거예요. 개발이 되는 지역,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지역, 가격이 낮은 거, 등치가 큰 거, 그리고 입지가 좋은 거, 모양이 좋은 거 다 나왔습니다. 이 네 가지만 만족이 되면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고 물리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네. 이런 땅들은 사서 시세대로 팔면 그 산 사람이 1년을 갖고 있으면 또 올라요. 그게 대부분 다 화성에 있는 땅, 안성에 있는 땅, 용인에 있는 땅. 제가 거래를 했고 제가 소개도 해줬던 분들은 다 그런 식으로 다 올랐습니다. 아, 이제 실제 좀 구체적으로 투자 사례를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몇 개 좀 꼽아왔는데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여기에 좀 투자했던 사례를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땅 같으면 사실은 5억에 사가지고서 정확하게 5억 200만 원에 샀어요. 5억 200만 원에 사가지고서 일주일 만에 사실은 팔았던 거예요. 근데 일주일 만인데 왜 거기 4개월이나 되어 있나? 등기가 된 게 4개월이지 내가 등기하고 계약한 일자가 바로 판 계약 일자가 일주일밖에 안 돼요. 그 자세히 보면. 그리고 그 사람이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허가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허가자 변경까지 하는 시간이 걸려서 4개월이지 실제로는 계약하고 일주일 만에 다시 판 게 10억이야.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니 당신은 이거 평당 70만 원에 사가지고 나한테 150만 원인가 140인가에 팔았어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10억에 팔았어요. 두 배로 바로 두 배로 판 거죠. 판 거죠. 그 당신은 5억에 사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도 다 알았어요. 어떻게 10억에 파냐 이렇게 PD님 같으면 좀 억울하게 생각하잖아요. 이해하겠죠. 그렇죠. 전 다 알려줬어요. 근데 그 주위에 보면 시세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184만 평이 만들어지는 산업단지와 경계선에서 140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미 허가를 내놨고 공사까지 다 해가지고서 토목공사까지 다 돼 있는 제조장으로 허가 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잡은 거죠. 70만 원에. 그건 크지도 않고 사이즈도 작았고요. 이 자리를 말씀드리면 열심히 임장활동을 하게 되면 그런 땅도 줍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오질 않고요. 우연찮게 가가지고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임장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파고들고 늘 가서 살다 보면 그런 땅도 많이 나와요. 제가 작은 땅도 많이 주웠거든요. 큰 땅만 사는 게 아니라 봐가지고서 작은 땅도 나오면 저는 삽니다. 그런 땅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런 땅이 나와도 그 땅이 진짜 오를 땅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파는 사람도 모르고 사실은 중개해주는 사람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건 누가 아느냐. 그런 땅이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이미 경험을 해본 사람은 가능해요. 아 저기가 산업단지에서 150m 정도 떨어진 땅은 그게 얼마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올라간다는 이미 결과로 다른 지역에서 이미 일어났던 것을 내 머릿속에 갖고 있다면 저 이미 경험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150m밖에 안 떨어진 게 70만 원에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저 나오자마자 가계약금부터 무조건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 삼존 땅이 저에게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아, 좋은 땅이라고 사시라고 해서 제가 입지 분석을 저는 딱 했죠. 해봤더니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제가 땅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표준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표준관리를 못했다가 날린 계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좋아도 너무 좋다는 어떤 티를 내잖아요. 안 판대요. 내가 너무 좋다고 바로 계약하다 보면 이거 혹시 여기 뭐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내가 실수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잠깐 조금 다음에 생각하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좋은 땅을 일단 받으면 마음속으로는 횡재죠. 막 기뻐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꽉꽉 누릅니다. 아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표정은 냉정하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거 보니까 정말 괜찮아요. 근데 그분은 저랑을 또 잘 알고 있는 분이라서 소개해 주시길래 바로 휴대폰으로 저는 땅을 볼 때 몇 가지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가까이 대고 이렇게 보면 안 보이잖아요. 길게 봐야지 책이 한눈에 다 들어오고 어떤 내용 하나하나가 다 들어오잖아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위치를 갖다가 이렇게 주는데 지번을 보면 여기서 안 보이잖아요.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대한민국 지도에서 아 화성 땅 중에서 동탄이 아닌 송산그린시티, 송산그린시티 중에서도 산업단지, 산업단지 중에서 또 확대해서 보니까 150m 떨어진 이런 땅이었어요. 제가 보기에 입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가까워요. 그리고 5m 도로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 허가가 떨어졌고 공사가 다 됐는데 70만 원이다. 제 생각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거든요. 저는 무조건 하겠다고 콜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아, 다른 사람이 또 경쟁자가 붙어가지고 대자본을 안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빨리 받다가 입금시키면 끝나는데 네, 가계약금이라도. 근데 그거를 안 주길래 하루가 지났길래 아 이건 어렵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좋은 땅은 이렇게 잘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아쉬움만 갖고 있는데 그 소장님이 겨우 설득해서 받아놨다고 가계약금 넣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넣었죠. 잡아놓고 제가 일단 계약금 넣어놓고 나한테 그 다음날 가가지고서 다시 확인해봤죠. 그러니까 땅을 살 때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저는 할 수 있었던 게 일단은 내가 입지 분석이 됐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게 토목상에 문제가 있는지 개발 허가가 죽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바로 토목회사에 전화해가지고서 이 개발 행위가 살아있는지 확인 좀 해달라. 그러니까 살아있다 그러고 또 물어봤죠. 이쪽 개발되는데 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더니 전혀 문제 없다. 일단은 오케이. 그리고 우리 법무사에 전화해가지고서 빨리 이거 등기부등본 떼가지고서 이 땅에 어떤 권리관계라든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달라 했더니 바로 전화해서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했죠. 무조건 잡아야 되나. 그래갖고 가계약금 넣고 그 다음날 계약을 할 수 있었죠. 예. 그러니까 잡은 게 이게 5억 200 잡았는데 일주일 뒤에 10억이 넘게 계약했어요. 근데 그 사람, 산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산 사람은 지금요 140만 원대인가 그때 샀는데 지금 그게 250가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제가 산 땅 대부분이 내가 팔았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 제 땅을 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또 두 배가 됐어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이미 오르는 땅은 결정돼 있다는 것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부분이죠. 땅을 고르는 6가지 핵심 방법을 이제 책에도 적어주셨거든요. 이 6가지 핵심 방법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누가 지번을 갖다가 딱 던져줘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제가 보는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네, 네. 카카오 맵으로 일단은 어디 어디 지번을 지제동 산 몇 번지 하면 딱 봐요. 그래서 딱 봐가지고 아 이게 어디에 붙어있지? 아 평택시에 붙어있네. 평택시에 여기 지제동이네. 더 가까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체적인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난 뒤에 토지용계획 확인을 갖고서 상세 내역을 다 프린트해요. 네. 해가지고 거기에 지목이 뭔지 그리고 도로에 어느 정도 붙어있는지 그 그림도 다 나와 있거든요. 토지용계획 확인을 해. 그리고 거기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인지 접도구역에 얼마 정도 붙어있는 건지 다양한 것들을 토지용계획을 확인을 해보면 그 속에서 다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토지용계획 확인을 통해서 어떤 땅인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가격도 중요하고 뭐도 다 중요해요. 근데 입지를 가장 높게 봅니다. 입지 어디에 붙어있냐에 따라서 가격이 확 달라지는 게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이 되는 쪽에 도로에 붙어있는지 그걸 봐요. 그러니까 토지용계획을 확실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게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정도 눈에 익으면은 아, 해석은 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땅 도로에 어느 정도 붙어 있고 개발되는 곳에서 몇 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내가 살려고 하는 이 땅에서 어떤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 이런 것들을 입지라 그러죠. 그걸 봅니다. 그리고 도로가 4m 도로인지 6m 도로인지 이걸 보고요. 또 하나가 이 건축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도로가 다 붙어 있다고 건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배수로가 있어야 돼요. 도로도 있어야 되지만 물이 빠지는 곳 있죠. 그럼 배수로 작업이 안 돼 있으면 이게 또 건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입지를 보고 도로를 확인하고 건축이 되는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살려고 하는 땅에 보니까 이거 시세보다 높다 낮다라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에 실거래가가 워낙 많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다라는 걸 갖다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용도 지역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내가 산 땅 바로 옆에 같은 땅이다 이면 좀 비교가 되는데 천차만별이에요. 모양도 틀리고 크기도 틀리고 이런 것들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주변에 어느 정도 가격대가 됐는가를 그래도 실거래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거래가를 볼 수 있는 뭐 부동산 플랜이나 땅이 하나 밸류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쫙 봅니다. 주변에 비슷한 것들을 봐가지고서 아 여기에 적정가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향후 이거를 내가 개발을 하면 지가 상승이 바로 될 수 있는지 그것까지 6가지를 딱 봐요. 이런 것들은 6가지가 한 번에 동시에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땅을 살 때 이거를 갖다가 막 일주일 걸리고 열흘 걸리면 좋은 땅은 없어집니다. 좋은 땅은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들을 이 여섯 가지를 10분 안쪽에 다 끝내요. 토지용객 보면 이게 바로 보이거든요. 계속 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와 같은 거죠. 그 어떤 사람이 지폐감별사라고 있어요. 그 지폐감별사가 100달러짜리를 100장을 갖다가 세는데 위패를 10장을 넣어놨어요. 그리고서 빳빳한 종이에요. 그래서 감별을 하라 했는데 정확하게 다라라락 하면서 10장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초보자가 아무리 봐도 그걸 구별해낼 수 없거든요. 근데 그분은 지폐감별사는요 연습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그 지폐감별사가 잘못된 위패를 계속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래요. 지폐감별사들이 훈련하는 방법은 지폐 있죠? 그 위패가 아닌 오리지널 지폐로 100달러짜리 지폐로 항상 연습을 한대요. 그걸 계속 보고 만지고 냄새도 맡아보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늘 갖고 다니면서 감각을 익히고 계속 본대요. 이러면 위패가 들어왔을 때 그냥 바로 구별해낸대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봐도 모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도 그 사람들이 바로 구별해내듯이 저도 땅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토지용객 딱 보면 바로 한눈에 다 들어와요. 제가 그 토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분석해보면 이런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산업단지가 생겨요. 이건 굉장히 논리적인 건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땅을 잘 모르겠지만 한번 논리적인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산업단지가 생긴다는 것은 확정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가령 들어서 송산그린시티가 184만 평, 평택 고덕 신도시 안에 있는 삼성반도체가 120만 평, 그리고 용인 SK 하이닉스가 126만 평이 확정됐어요. 그건 이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뭐 취소되고 이럴 건 없어요. 이미 보상도 다 나갔고 공사가 이미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면 대규모 산업단지잖아요. 그럼 산업단지에 누가 들어와요? 회사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회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고용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고용이 증가돼요. 고용이 증가된다는 것은 인구가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인구가 증가된다는 것은 그 주변에 주거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거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주변에 산업단지 주변에 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거시설이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땅이 산업단지 주변의 땅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수 있는 땅이냐고요. 산업단지 주변의 땅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더 이상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카피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땅을 사잖아요. 내가 평당 100만 원에 사게 되면 그 사람이 100만 원에 절대로 안 판다는 거죠. 아마도 두 배는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럼 200만 원 팔어. 그래도 땅이 없어. 그럼 200만 원 산 사람은 뭐 어떻게 해요? 한 300만 원 주고 팔아야 되잖아요. 300만 원 전까지는 절대 안 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주변의 땅은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왜? 거기로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고용들, 인력들이 굉장히 많고 그 주변으로 도로가 만들어지잖아요. 산업단지가 생긴다는 것은 주변에 메인 도로가 생기고 서버 도로가 생기고 차든지 사람이든지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시설, 편의시설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제적으로 생기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누가 들어오느냐? 실사용자들이 생겨요. 실사용자들이 생길 때쯤이면 평당 300, 400 가요. 건축업자들이 투자하진 않잖아요. 건축업자들이 투자를 왜 못하냐면 건축업자들이 땅을 사놓고 투자한다는 것은 그거는 건축업자가 아니에요. 투자자지. 그러니까 건축업자들은 평당 얼마에 사는지 아세요? 보통 300, 400, 500 이렇게 사요. 그러니까 원형지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거 그냥 100만 원 할 때 80만 원 할 때 사놓지 이러잖아요. 근데 건축업자들의 목적이 투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요 내가 건축을 해서 한 동당 1억 남기고 2억 남기는 게임이에요. 그 택지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서 거기에 내가 10동을 판다 그러면 1억씩 남긴다 그러면 10억이 남기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걸 뭐하러 묵혀? 이래요. 또 거꾸로 회전을 시키면 그게 1억 5천 2억도 남는데 그걸 그러니까 제가 보는 개념이 그래요. 아니 저걸 막 300에 사? 어떻게 400에 사지? 저는 정말 못 사거든요. 저는 200만 원 이상 사본 적이 없어요. 평당 아무리 원형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한 60만 원 80만 원 아무리 개발지 주변이라도 100만 원 좀 쓰면은 한 120, 150 무조건 안 줘. 그 넘어가면 저는 잘 안 사요. 어쨌든 가격이 저렴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있어서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주변은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땅은 한정적이잖아요. 공급이 적어. 그럼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유튜브라든지 제가 교육하는 모든 분들에게 모든 땅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있어서 이 밸런스가 언밸런스 나야 돼요. 아파트도 그러더라고요. 평택 있는 아파트들을 분석해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잖아요. 가격이 절대 안 오르더라고요. 평택 있는 소사발에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센트럴 뭐 짜이 같은 이런 데도
분양가가 3억 뭐 초반대였거든요. 3억 3천, 3억 5천이었는데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왜 인구 증가는 되고 평택이 성장한다고 이랬었거든요. 그게 불과 3~4년 전이었어요. 근데 마이너스 3천, 마이너스 4천인데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언밸런스 나기 시작했거든요.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중단되기 시작하니까 마이너스에서 제로, 그 다음부터는 막 뛰더니 그냥 2배, 3배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고덕신도시도 저 분양받았거든요. 그때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밸런스가 맞았기 때문에 피가 2천 붙고 이랬거든요. 3억 5천에 분양받아서 제가 2년 만에 지금 8억에 팔고 나왔거든요. 이런 현상이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언밸런스 날 때 가격 상승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주변의 땅들은 한정된 저 면적밖에 없잖아요. 누군가는 거기를 샀으면 절대로 자기가 산 가격 이하는 안 판다고요. 내가 300에 샀으면 누가 300에 팔겠어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산업단지 주변은 신도시가 들어오는 외곽지역 주변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성장하고 발전하기 전에 미리 가서 사놓으면 100곳의 땅을 사면 100곳이 다 오르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을 좀 세분화시켜서 봤을 때 어쨌든 주택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네. 토지를 하신 입장에서 이런 부동산 주택의 그 시장 하락이 이 토지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보는 견해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줄었지만 찾는 사람은 줄었지만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토지라는 것이 내가 살 때부터 내가 1년 뒤에 팔게, 6개월 뒤에 팔게 안 한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내가 샀다가 막 1년에도 팔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토지를 그렇게 사는 사람은 1%도 안 될걸요? 거의 아주 특수한 사람 아니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든 금리가 올라가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계속 버티거든요. 어차피 제가 하는 지역 자체를 보면 개발지 위주잖아요. 네, 그쵸, 그쵸. 개발지 위주는요 어떤 특징이냐면 경기가 안 좋아도 이미 산업단지로 배정이 받고 산업단지로 이미 개발이 들어가고 공사가 들어간 곳은 금리 올라간다고 해서 중단하진 않더라고요. 네. 금리 올라가도 IMF가 와도 여전히 개발하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개발한다는 것은 산업단지가 들어온다잖아요. 네. 그럼 똑같은 얘기예요. 산업단지 들어오게 되면 회사가 들어오는 거고 회사가 들어오면 고용이 증가되고 고용이 증가되면 인구가 증가되고 인구 증가되는 것은 주택이 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주택이 필요하다고요. 그 개발지 주변에. 그러니까 IMF가 오든 경기가 둔화가 되든 상관없이 개발지 주변은 실수요자들로 계속 넘쳐납니다. 그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장애리에 이제 이 땅을 이제 길게 붙어서 좋았다라고 이제 책에 써주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땅이었나요, 이거는? 그 서신면에 보면은 그 제구도로 가는 라인이었거든요. 2차선에 딱 붙었어요. 근데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300 몇십 평이었는데 이게 도로 2차선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몇 미터 붙어있냐면 88미터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얄싸하게 길게 붙어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누가 보면은 사람들이 아유 너무 얇아서 못 써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그 앞쪽에 뭐가 돼 있었냐면 시우지가 있었어요. 시우지가 한 130평 정도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작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거 다 합치면은 거의 500평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폭이 20m 정도면은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쵸. 보통 보면 우리가 창고 같은 거 60평 정도 치면 가로가 10m, 세로가 20m 이 정도예요. 60평 자체가 보면은 제가 해보니까 그러면은 20m가 붙어 있다는 것은 세로로 이렇게 쳤을 때 폭이 10m짜리 건물을 충분히 앉힐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그리고 또 10m가 남은 마당이 그럼 이게 폭이 좁은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88m가 붙어 있는데 이런 땅이 좋은 게 뭐냐면 88m니까 나중에 만약에 300몇 평이다 그러면 아 이거를 두 개로 자르기가 편한 거예요. 내가 금액이 좀 크다 이러면 중간을 딱 잘라가지고서 나눠주면은 분할하는 것도 사실은 요령이거든요. 이게 분할만 해주면 두 개로 금방 분할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제가 땅 살 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모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모양이 진짜 별로 안 좋다. 아니면 개발 행위를 해가지고서 내부들을 만들어가지고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건 안 좋아요. 거의 잘 안 사요. 땅값이 싸더라도 아주 골치 아픈데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값이 워낙 싸서 통으로 그냥 팔 것 같다. 팔릴 수 있을 것 같다. 워낙 싸니까. 이런 거는 가끔씩 잡지만 될 수 있으면은 가격이 반값에 모양이 길게 붙어 있는 거. 그러려면 사실은 대부분 다 땅 크기가 사이즈가 굉장히 커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금액도 크고 그쵸. 그러니까 장애리 땅 같은 게 이게 88m고 그리고 이게 대지였어요. 그러니까 공시가도 보니까 시골 땅인데 90만 원이나 가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뭐 그렇게 안 가거든요. 한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가는데 대지고
그리고 공시가가 꽤 높은데 제가 샀을 때 얼마에 샀냐면 120에 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순식간에 평당 160인가 막 가까이 155인가 막 이렇게 사서 그것도 내가 1억 얼마 투자해서 순식간에 그냥 바로 이거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1억 얼마 딱 남기고 그냥 바로 팔았어요. 이런 근데 이런 게 바로바로 거래가 되나 봐요. 예. 호재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이슈가 있으니까. 이슈가 없으면 이거와 같아요. 네. 저희 교회에 한 분이 경북 봉화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이제 귀농귀촌 하신 거죠. 사과 농장을 하셨어요. 사과 과수원이죠. 그러니까 과수원을 하면서 땅을 얼마에 주고 샀냐면 평당 10만 원에 산 거예요. 굉장히 싸게 산 거예요. 시골에 보면 임야잖아요. 얼마나 싸겠어요.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한 20만 원 올랐겠지 해가지고 10년이 지난 뒤에 20만 원에 과일나무까지 해서 다 내놨어요. 한 명도 안 와요. 왜? 내 주변에 보면 동서남북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좌를 보고 우를 봐도 다 그런 땅이에요. 너무 공급이 많아요. 그런 과수원 그런 임야들이 지천에 깔려있는 게 그런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지는 않겠죠. 그쵸, 그쵸. 근데 분당이나 수지 가보셨어요? 전원주택? 평당 350, 400이거든요 근데 안성이나 화성이나 근데 봉화나 이런 데 가보면 전 국토가 다 그냥 전원주택지 같아요. 동서남북 다 받으라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다 그런 곳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비싸지잖아요. 분당 가보면 이미 도시개발을 다 하고 그 외곽 지역에 땅에다가 전원주택 짓고 살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급은 적고 그러니까 전원주택지도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수요가 없는 외곽 지역에 아무리 땅을 사도 올라가지 않는데 수요가 많은 수도권이나 개발지 주변 산업단지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그런 곳은 사놓으면 여전히 올라가는 거죠. 아, 그 책에서 이제 공부상 땅의 면적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다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 이 얘기 들었을 때요 진짜 쇼크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게 그때 당시 얼마 주고 샀냐면 21억에 산 그 땅이었어요. 21억에 샀는데 그게 전도 섞여 있었고 임야도 있었고 중간에 폐구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불화를 받았어요. 국유지 있잖아요. 국유지 땅을 갖다가 나라에다 신청을 해가지고서 내 땅으로 이제 받아오는 거예요. 불화를. 그러니까 그 땅을 내 중간에 폐구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불화를 받아갖고 내 거로 해놨는데 그것까진 좋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토지에 대한 등기를 다 했겠죠. 21억에 해서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 피디님께 여쭤볼게요. 아파트 34평짜리 입주하면서 이게 34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면적 다 보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공부를 신뢰하잖아요. 아니 등기부등본 떼서 공부상 이거 34평이야 전용면적 뭐 25평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84제곱미터 이렇게 신뢰하잖아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 청약사 불러가 측정하지 않는다고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래서 등기 다 하고서 당연히 뭐 맞을 줄 알고 했는데 그 폐국을 불아봤다 보니까 내가 개발 행위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측량을 해야 됐어요. 경계 측량을 해가지고 재봤더니 제가 그날 또 일이 있어갖고 그날 현장에 못 갔어요. 원래 경계 측량하면 현장에 가야 되거든요. 지적공사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말뚝 박고 막 망치로 찍을 때 자기 그 지점 잡고 있으라 그러고 하는데 제가 그날 못 갔어. 그래서 토목을 보냈거든요. 그때 토목 사장님이 전화 왔어요. 사장님 이게 면적이 줄었대요. 그러길래 아니 땅이 어떻게 면적이 줄어요. 공유들도 아니고 했더니 아 줄었어요. 근데 심각한 얘기로 근데 좀 많이 줄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요? 했더니 79평이요. 야. 그게 평당 180이었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1억 4천만 원이에요. 아니 500만 원 줄어도 우리가 막 난리 날 텐데 1억 4천만 원이나 줄었다니까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냐. 어떻게 고무줄도 아니고 땅이 줄을 수가 있냐. 불이 나게 가가지고 확인해보고 안중 출장소로 갔죠. 평택에 있는 한산리에 있는 땅이었으니까. 주무관님도 황당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봤을 때 줄기는 준대요. 임야 같은 경우는 왜 주냐면 일반 지적도 같은 경우는 이미 측량을 다 해가지고서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건 안 주, 절대 안 주는데 임야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외정시대 때 연필을 정확하게 가다가 왜 재가지고 한다 그러잖아요. 각도기로 재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린대요. 근데 그게 조금의 오차만 생겨도 그쵸, 나중에 이게 축척도로 막 6천분의 1로 해놨으니까 조금만 틀어져도 그게 나중에는 막 그 뒤에 가면 엄청나게 벌어지는데 그게 재가 된 거예요. 그 땅이 된 거예요. 측량을 해보니 그러면서 이거는 어쩔 수 없대요. 자기들이 발견한 이상 수정해가지고서 전문용어로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면적이 줄은 걸 갖다가
수량 부족. 그리고 네. 이걸 등록 전환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그 임야 같으면 산 몇 번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측량을 하지 않았던 거고요. 네. 그 뒤 임이라든지 토임이라고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건 이미 측량이 된 거예요. 그게 등록 전환이 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줄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죠. 그래갖고 소송을 했어요. 지주들한테. 아, 지주한테. 지주들한테 소송을 네. 했는데 네. 지주들한테 전화 처음 했더니 무슨 소리냐 네. 지금 장난하냐 네. 이미 등기 다 끝난 지가 네. 지금 6개월이나 지났는데 네.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막 자기들도 막 황량해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출장소에 가보시라고 진짜 줄었다고 했더니까요. 그 사람들도 이제 나중에 그러더라고. 우리도 몰랐다. 우리도 조상이 물려준 거 그냥 그대로 받아가고 그대로 넘겨줬는데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푼도 이게 돌려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반반 손해보고 나도 몰랐고 당신도 몰랐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1억 4천만 원치 줄었으니까 좀 반반씩 부담을 하자라고 해서 좀 협의를 했죠. 네. 근데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소송을 했어요. 네. 이길 줄 알았어요. 네. 졌어요. 6개월간 했는데 졌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교훈을 배웠죠. 네. 계약 썼을 때 평당가로 했어야 되는데 임야 평당 얼마 또 여기는 뭐 저는 평당 얼마 이거 정확하게 평당 계산해서 그게 인정이 됐대요. 근데 대충 뭐 21억 몇천이었는데 네, 그냥 21억 이렇게 적어놨던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저희가 재판을 했는데 6개월간에 끌었는데 졌어요. 그래서 판례도 보니까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했을 때 네. 이제 알았죠. 임야를 계약할 때는 특약상에 네. 평당 얼마라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경계청량을 분명히 하고 실측대로 하자. 네. 남거나 네. 줄거나 실측대로 하라는 네. 그 내용을 꼭 네. 써야 되는 걸 몰랐어요. 이제 맹지는 보통 이제 투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맹지도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안성시 신길이. 맹지 같지만 사실은 네. 맹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길이에 보면 네. 제5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거기에 보면 산업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네. 거기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거기가 21만 평인가요? 중소기업 산업단지라고 되어 있던 곳인데 네. 거기 산업단지 경계선으로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산업단지 경계선을 보면은 완충 녹지가 많이 생겨요. 연결 녹지라고 해서 어떤 완충 지대를 두는 거예요. 차가 갑자기 뭐 이탈을 했을 때 네. 그냥 바로 뭘 허가를 내주면 거기에 큰 일 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사고 났을 때. 그래서 그쵸. 보통 보면 우리 신도시 만들어지거나 하는 외곽 쪽에 보면 막 소나무도 심어놓고 철길 옆에 보면 막 나무 같은 거 심어놓는 이유가 이탈됐을 때 거기 완충을 할 수 있게 아파트 바로 안 해놓잖아요. 외벽도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완충 지대를 남겨놓는데 여기가 그랬어요. 거기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그 외곽에 연결 녹지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그 경계선에 있는 지주들은 다 막히게 되기 때문에 맹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알고 있었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걸 또 풀어놨어요. 그 지주가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서 이거를 해달라고 이제 경기도시개발공사하고 안성시에 요청을 해놔서 거기를 막히는 도로를 4m를 뚫어난 것들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미 저는 시에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주변에 다 확인해보니까 이거는 100% 뚫릴 것 같아요. 이거 남들이 보면 맹지예요. 근데 저는 이거 맹지 아니라고 확실했죠. 그래서 이걸 평당가 네. 53만 원에 샀어요. 53만 원? 예. 야. 원래 산업단지 주변은 거의 300까지 가요. 왜냐면 산업단지가 뭐 2만 평짜리, 3만 평짜리가 아니라 20만 평 정도 되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그쵸. 거기에 기업들이 다 들어오는 4차선 대로에 붙었어요. 와. 4차선 대로면서 그 4m를 뚫어줬어요. 네네. 그러면 거기가 큰 산업단지가 생기면 다세대나 그쵸. 다가구나 편의시설이나 네네. 소매점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인원이 막 산업단지 쏟아져 나오니까 그쵸. 그런 땅을 53만 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야. 그게 올해 네. 1월 달에 샀는데 지난달에 팔았어요. 얼마에? 평당 100만 원에. 야. 이것도 따블이죠. 그 토지에서 이제 보통 책들을 보면은 가장 이제 많이 하는 작업이 성토에서 판다. 네. 그러니까 이제 훅 움푹 들어간 땅들을 네. 판판에 메꿔가지고 뭐 전원주택 부지로 판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사실 이게. 기본적인 건데 이것도 해본 네. 사람이 하는 거지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요. 네.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제 책에 보면 고잔리 땅이라 네, 있어요. 네. 그 고잔리 땅이 사실은 전체적인 토지의 맥락을 짚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땅을 통해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왜 그러냐면 그 고잔리 땅 같으면 2차선 대로에 붙었는데 그게 거의 300m 가까이 길이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도로에 길쭉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뒤 밑에가 움푹 파였어요. 한 5m 정도가 네. 꺼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붙어 있는데 그 내가 살려고 하는 5,000평 앞쪽에 있는 땅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 땅이 공장이었는데 그 땅의 공시가를 찍어봤더니 평당 100만 원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이 땅을 얼마에 샀냐면 제가
65만 원에 산 거예요. 야. 64만 원인가? 65만 원. 네, 네, 그 정도에 샀어요. 그러면은 시골 땅이 네. 공시지가가 100만 원 넘는다는 것은 실거래가는 2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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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65만 원이면 사야 되는데 사야 되잖아요. 사야죠. 근데 그게 한 40억 정도 됐거든요. 네. 그게 저는 딱 봤을 때 등치가 커서 안 나갔었겠구나. 근데 저는 딱 보니까 그 아래쪽에 4차선이 벌써 또 만들어져 오는 그 공사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이 도로를 통해서 그 청북 쪽으로 신도시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되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네. 그 땅 움푹 파였지만 그걸 메꿔버리면 네. 메꿔서 이 도로와 딱 맞춰버리면 네. 굉장히 좋은 활용도가 그렇죠. 높은 땅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화해서 해봤더니 성토비만 5억이던데요. 5억이면 네. 굉장히 엄청나게 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앞사발이 25톤이라고 있는데 그 네. 25톤에 가득 채우면 보통 한 5만 원 정도 해요. 네. 근데 땅이 없으면 막 8만 원, 10만 원도 해요, 한 차에. 근데 그때 당시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땅 파는 그런 흑들이 많아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그걸 얼마에 잡을 수 있냐면 한 차에 만 원에 우와, 엄청 싸게 잡았죠. 예. 그래 그거를 갖다가 쏟아붓죠. 그게 한 만 대 가까이를 쏟아붓던 네, 것 같아요. 네, 예. 그냥 한 1억 가까이 네. 쏟아 그 5억 들 거를 네. 1억에 그냥 끝낸 거죠. 그래 개발행위 허가내가지고 그걸 지금 평평하게 다 많이 메꿨어요. 네. 지난달에 공사 다 끝났어요. 그렇게 가공해놓으면 어떨까요? 그 옆 땅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남들이 보기엔 쑥 들어가가지고 막 낭떠러지처럼 저렇게 그쵸. 된 땅을 누가 사? 저거 어떻게 할까? 초보자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맞춰놨더니 너무 아름다운 땅이 된 거죠. 누구나 보더라도 와 이런 땅 그쵸, 그쵸. 갖고 싶다. 2차선 도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300m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300m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자면 이런 거는 팔기가 쉬워요. 어떻게 팔기가 쉽냐? 300m니까 5,000평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매에 의한 분할도 있고 허가에 의한 분할도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매매에 의한 분할은 여러 개를 자를 수 있거든요. 내가 이만큼 잘라가고 예를 들어서 한 500평 잘라줄 수 있고요. 또 500평 잘라줄 수 있고 500평 이렇게 해서 10개만 자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로 자르면 전부 다 2차선에서 다 들어올 수 있는 땅이 되니까 그런 땅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땅을 살 때는 항상 신도시나 산업단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메인 도로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가격이 착해야 되고 네네. 65만 원이면 2차선에 붙는 게 네. 평택 땅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마지막 야. 모양이 좋은 거 길게 이렇게 직사각형 저는 이런 정사각형보다는 사실 직사각형을 좋아합니다. 근데 작가님 그러면은 이런 지식들이 뭐 아파트 투자처럼 뭐 책에 대중화되어 있지도 않고 네. 지식을 습득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려워요. 작가님 사실. 어떻게 그 시절에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이런 것들? 소위 미쳤죠. 그러니까 네. 미치면 미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네. 현장에 가가지고서 네. 살아야 돼요. 가령 들어서 이 얘기를 해볼게요. 네. 우리 피디님한테 네. 제가 30억을 드릴게요 네. 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네. 한 3년간 네. 평택 지역에 가가지고서 밥만 먹고 맨날 거기 임장 다녀야 돼요. 네. 거기를. 네.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하죠. 30억인데. 네. 네. 연봉 10억인데. 그죠. 예, 연봉 10억인데 네. 아니 하는 게 네. 우리 회사에 그 로고가 있어요. 가면은 놀면서 일하자. 네. 그리고 베풀며 살자. 이렇게 딱 파놨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보면 와서 전부 다 와 꿈의 회사다. 어떻게 네. 놀면서 일하지?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저희는 사실 제가 하는 일이 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놀아도 현장 가서 놀아라. 사무실에 앉아있지 말고 임장 가는 게 노는 거예요. 내가 어디 용인이나 화성이나 가서 열심히 임장 다니는 거 있죠.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서 열심히 산도 가고 밭도 가고 주변 돌아다니다가 마을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장도 만나고 원주민도 만나고 네. 이런 거 자체가 재밌어요 사실은. 네, 네, 네. 그러면서 배고프면 그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데 가서 맛집에 가서 밥 먹고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네. 또 부동산 사장님하고 가가지고 한참 얘기하면 지역에 대한 현안들과 개발 소식들과 또 통곡사무실에 가가지고서 어떤 지번을 놓고서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이 자체가 매우 흥미롭거든요. 안 해봐서 그렇지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놀면서 일하자. 그리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주자. 베풀며 살자. 이런 모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도 내가 그 30억을 드리면 네. 어렵지 않을 거예요. 3년을 그렇게 하잖아요. 네. 저와 같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네. 진짜 1년이 365일인데 매일 가보세요. 바보도 눈에 보일 겁니다. 바보도. 서두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집회 감별사들이 네. 계속 그 원본을 보고서 네. 집회 복사본이 아니라 네. 위패가 아니라 진본을 갖고서 계속 연습했을 때 그냥 두루룩 하면 그냥 집 위패를 다 골라내듯이 아마도 계속 땅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보다 더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3년에 대한 어떤 노력을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죠. 힘들기 때문에. 그쵸. 그런데 했을 때 연봉 이렇게 3년 안에 30억이 가져간다 그러면 누구든지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30억이 아니라 저는 몇 배, 거기에 몇 배 이상을 3년 만에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이야, 요즘에 뭐 경제학자 이런 거 되게 유행하잖아요. 네. 작가님도 이제 젊었을 적에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셔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셨고 네. 지금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버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이제 벌고 나니까 네. 뭐 보이는 것들이랄까? 돈보다 중요한 것들 이런 것 혹시 네. 있으신가요? 있죠. 어떤 것들인가요? 사실 돈을 벌고 보니까 네. 건강이 사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달려왔지만 네.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무슨 네. 큰 병에 걸렸다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요즘 거의 5시 반에 일어나요. 오.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서 네. 2시간 동안 러닝하고 오, 새벽 네. 조기 축구에 우리 평택 이충동 네. 그 레프츠공원에 가서 그 네. 힐조라는 팀에서 매일같이 7시 반까지 5시 반에서 2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네. 그리고 밤에 늦게 와서 집에서 고득신도시를 한 바퀴 또 뛰고 삼성반도체를 네. 한 바퀴를 뛰거든요. 오, 네, 네. 그러면 2시간 거리예요. 근데 네. 뛰면 한 50분 걸리더라고요. 오, 네, 네. 120만 평을 한 바퀴 돌고 이런 자기관리를 하면서 일단은 네.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 누굴까? 내 역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로 네.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청년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내가 있지도 않은 재능을 가지고 사기는 어려워요. 네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으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회에 정말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면 네. 거기에 쓰여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토지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분양을 하셨더라고요. 네. 하루만에 200채? 네. 200채 다 파신 건가요? 하루에? 하루에 다 나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건 진짜 네. 재미난 네. 얘기인데요. 우리가 그 평택 고덕신도시 중상이라고 하면 중심 상업지역이거든요. 제일 위치가 좋은 아파트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 바로 옆에 제가 분양받았던 LG 자연앤자이였어요. 저는 이미 네. 팔고 나왔지만 네네네. 그보다 더 좋은 입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중심 상업지 아파트에 뭐가 들어있냐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그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다가요 평수가 뭐 20평짜리, 24평짜리, 이건 34평짜리예요. 네네. 그럼 살만한 곳이잖아요. 그런 아파트가 분양이 됐는데 미분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 10년 공공 아파트에 누가 입주할 수 있냐면 무주택자, 네. 수입이 3,700만 원 이하, 네네. 차도 2,500cc 이하, 네. 그리고 뭐 별의별 조건들이 다 달렸어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거래도 그렇지 고덕신도시인데 보통 그 옆에 붙어있는 데가 제가 자이 같으면 160대1, 뭐 파라곤 같으면 350대1 이랬던 곳인데 이게 미분양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H에서 계속 내놔도 안 나가니까 자격 조건 없이 그냥 누구든지 다 들어오세요. 네. 지역도 상관없다. 평택 네. 지역 아니도 된다. 서울 사람도 된다. 집이 네. 써도 된다. 수입도 안 따지겠다. 네. 다 했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가만히 가서 보고서 네. 저는 하나 했죠, 벌써. 네, 네. 제가 하고서 어떻게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네. 청주에 있는 조카, 광양에 네. 있는 조카,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들, 네. 이웃 다 불러보고 다 입주시켰어요. 왜? 오. 제가 미리 그전에 사전 조사를 했거든요. 네. 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요. 요즘은 10년까지 안 가요. 10년까지 가게 되면 판교 사태가 일어나요. 10년이 지나면 분양가보다 조성 원가보다 훨씬 높아져가지고서 이제 그때 가서 내가 분양을 받으려니까 네. 너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쵸. 아니 당첨은 해놓고서 서민한테 막 뭐 7억대 8억대 분양 네. 가져가라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쵸. 그래서 판교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고자 요즘은 5년으로 다 바뀌었어요. 지금 5년으로 세종이나 수원이나 다 네. 5년에 하고 있고 이 아파트도 이제 2년 남았어요. 이 신동 아파트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이제 2년 뒤에 분양이 한다고 지금 막 협의 중에 있더라고요. 네. 감정평가하고 막 이러고 네. 있어요 지금. 네. 이것도 5년이에요 바뀌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사전에 제가 알고 있었죠. 5년이면은 굉장히 조성원가가 낮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2억 6,500만 원의 조성원가 있거든요. 굉장히 싸잖아요 신도시 네네. 치고. 그쵸, 그러면 그쵸. 그렇게 많이 못 올려요. 그런데 그 샘플이 어디 있냐면 아주 가까운 수원 광교에 보면은 광교역이 있어요. 그 옆에 보면 60단지라고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네네. 아마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 60단지 뭐 62단지 그런 수자인 아파트 한양 수자인 아파트 그쪽이 다 임대 아파트인데 네. 그게 6년 만에 전환이 됐어요. 근데 얼마에 전환됐냐면 네. 34평 아파트가 그 광교역 보면 힐스테이트 짜인이라는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게 14억 하고 그랬었어요. 네네. 한 2년 전에 네네. 제가 봤을 때 막 한참 올라갔을 때 14억, 15억 이렇게 네네. 갔는데 그때
이 아파트를 얼마에 분양해 주냐면 34평 6억 7천인가 이렇게 했어요. 야, 반값이다. 반값이잖아요. 네, 같은 네. 위치야. 한 100m도 안 떨어진 네. 그냥 같이 우뚝 서 있는 데가 반값이잖아요. 네. 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확인하는 순간 신도시는 무조건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이건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그 제가 3억 5천에 분양받아서 8억에 2년도 안 돼서 비과세로 확 팔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서 그 옆으로 저는 이사를 온 거예요. 또 그래서 저는 한 2년 뒤면 또 제 아파트가 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알려줬는데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왜 분양, 미분양 됐는가를 가만히 내가 LH 가봤더니 하루에 한 명 오는 거예요. LH에. 이거, 네. 그것도 계약도 안 해. 네. 그 가면 미분양 된 게 쫙 리스트가 네. 동네마다 다 붙어 있더라. 그래서 네. 사진 다 찍어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유튜브로 알려야 되겠다. 네. 해가지고 제가 막 그때 유튜브가 엄청 막 조회수도 잘 나오고 구독자들이 네. 한창 올라갈 시기였었어요. 네. 그때 다 작성을 해가지고서 수원 광교 사례까지 다 넣어가지고 와. 아주 디테일하게 비교 분석해가지고 네. 딱 올렸거든요. 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아침에 그치? 가봤거든요. LH가 9시에 문 여는데 네. 아침에 가봤는데 그 영상을 보고서 LH 문 저부터 줄이 다 서 있었어요. 문 딱 열자마자 그냥 하루 만에 완판이 200 몇십 채가 동나버렸어요. 제 유튜브 보고서 가끔씩 전화 와요. 아, 선생님 때문에 제가 거기 들어간 저라고 막 이러면서 전화 오는데 네. 정말 저는 뿌듯해요. 아 내가 잘 알렸구나. 그러니까 그 LH 직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왔냐고 하니까 뭐 계약하러 오신 분들이 네. 아 오픈마인드가 누구시길래 유튜브인데 그분이 막 이렇게 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LH 직원은 아니 오픈마인드가 누구야? 그쵸. 오픈마인드 누구지? 막 네. 이제 이러더라고요. 네. 제가 저녁 때 가서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픈마인드입니다. 이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아 뭐 그렇다고 뭐 수술을 저한테 주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다음 광고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원주택도 이제 하셨더라고요. 이건 직접 지어서 하신 건가요? 이것도 네. 참 에피소드인데 네네. 이거는 제가 부동산을 이제 하기 전에 네네. 전원주택이 있었는데 네. 안성에 보면 칠곡저수지라고 굉장히 유명한 저수지가 있어요. 네. 거기 보면 멜멜이란 카페도 있고 정진원 카페라도 있고 뭐 물고기창에서 호수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그 뒤쪽에 어떤 전원주택을 분양을 하는데 네. 거기에 평당 170만원, 150만원 하는데 막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거기에 딱 붙어있는 한 8,000평 정도 되는 네. 그런 부지에 오, 이 땅을 갖다가 120만원에 자기가 분양을 한다고 이 땅을 지금 매입 중에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옆에 보니까 오, 여긴 150, 170인데 120에 분양하면 괜찮잖아요. 네, 그렇죠. 예. 경쟁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갖고 그럼 이거 땅을 언제 가져올 수 있냐 했더니 네. 자기가 본인이 벌써 계약도 했고 중도금도 했으니까 한 달 뒤면 다 가져올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걸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저 소개를 해준 사람이 있어서 네. 그럼 제가 이거 분양하겠다니까 하대요. 그런데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분양하니까 당신도 그냥 그 중에 하라 라고 네. 하길래 아닙니다. 제가 보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네. 보험하는 실력이면 이거 충분히 제가 다 혼자 할 수 있다고 수수료도 꽤 많이 준다 하더라고요. 그때 분양 수수료를 그래갖고 저 자신 있었거든요. 막 머릿속에는 리스트 보험 할 때처럼 막 리스트가 쌓였어요. 누구 하니까 60명이 이미 더 됐어요. 한 100명의 리스트를 다 짜놨어요. 네. 그리고 가서 그 사람들은 저를 신뢰를 했죠. 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고 어떤 일을 했고 네. 이런 걸 아니까 지인들 위주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보여주니까 옆에는 150, 170 하는데 똑같은 조건이니까 근데 120 한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자기는 하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계약금을 500만 원씩을 다 받았어요. 네. 60명을 다. 야. 그게 미친 짓이죠. 완전히 네. 저도 열정을 다했어요. 완전히 소위 분양 하나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엄청 힘들죠. 뭐 한 달 가도 하나 두도 못한다더라고. 근데 진짜 반 미친 듯이 했어요. 그때 해가지고 거의 두 달도 안 갔어요. 한 달쯤 넘은 만에 60명을 다 채웠어요. 그리고 돈까지 다 받았어요. 그 네. 땅 주인한테 보내진 않았어요. 왜? 땅이 아직 잔금이 안 돼서. 그렇죠. 그 돈을 저한테 일단 제 통장으로 다 받아놓고 60명을 네. 다 대기시켜놨어요. 네. 땅만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네. 땅을 못 가져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 8,000평이나 되니까 네. 그게 굉장히 많이 돈 들어가는데 네. 그러면서 제 500만 원씩 받았던 그 돈을 빨리 자기한테 써라고 하는데 이거 줬는데 그 땅을 못 가져오면 그 책임을 60명이 제가 그쵸, 져야 되잖아요. 못한다고. 네. 그래서 기다려보겠다 했더니 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못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하면은 큰일 나겠다 네. 해서 받았던 500만 원씩 다 되돌려줬어요. 조금 아쉽지만 네. 이걸로 인해서 고객들에게 어떤 신뢰가 깨지고 그러면 저는 그쵸. 더 크게 못하죠, 그렇죠. 아예 못하죠. 네. 그래서 그냥 가감하게 저는 두 달간의 노력 진짜 힘들었지만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좋은 땅을 소개받는 데 있어서 현지인들이 중요하다. 네. 현지인들의 관계를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있나요? 네, 저는 네. 그거는 아주 핵심 키포인트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현지인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지인들한테 가면요. 네. 저도 사실은 제 고덕신도시 옆에 보면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제가 굴러온 돌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굴러온 돌이 박힌 돌 행사하면 안 되거든요. 네. 정말로 오면은 그분들 제가 군뱅이 액기스 만들어갖고 한 박스 주고 네. 막 대추 열리면 막 갖다 주고 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뭐 한다 그러면 제가 막 10만 원씩 스폰하고 오. 소주 한 박스씩 갖다 드리고 네, 네. 막 수박 드리고 네. 오면 음료수 막 드리고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네. 이제 기농기촌하면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자기 울타리를 만들더라고요. 그쵸. 외부인들 네. 못 들어오게 막 그쵸. 개도 키우고 네. 막 울타리를 만드는 순간 그 동네 사람한테는요 담을 만드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와는 경계선이 있다. 침범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저희 농장 보면 대문이 없어요. 그냥 누구나 다 들어오게 해놨어요. 이게 그 말은 누구든지 들어오게끔 무너뜨려야 되는데 자꾸 담을 쌓는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하고 연결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외지인하고 현지인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면 절대로 그러진 않아요. 제가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장님을 비롯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저희 마을에 저희 군뱅이 마을에 오는 걸 너무 좋아하고 저를 너무 이뻐해 주세요. 그러니까 구제일 있으면 제가 가서 막 도와주고 막 풍산 같은 데 가면 막 송산 네. 포도 있잖아요. 네. 그 도로가에서 팔잖아요. 네. 아 아버님 이거 제가 다 사드릴게요. 몇 박스 사면요. 금방 좋아하셔. 또 그분들 되게 좋아하셔요. 그렇게 현지인들하고 친하게 지내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죠. 어르신, 제가 사실은 이곳에 전원주택지 같은 좀 땅을 찾고자 하는데 제가 잘 몰라요. 이런 땅이 있으면 주변에 또 땅 판다는 사람이 있으면 꼭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연락 와요. 오. 예,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이장님도 갔다가 우연찮게 만난 것처럼 저기 이장님 집이다라고 찜을 해놓고요. 네.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네. 이장님이 나오는 거 보고서 그 어디 이장님 어디 일하러 가시면 거기를 눈여겨봤다가 네. 그러한 차림으로 가야 돼요. 네. 양복 차림으로 가면 안 돼요. 네. 그러한 차림으로 가서 네. 이장님인지 모르는 척하면서 얘기하다가 아, 이 동네 이장님이 마음씨가 굉장히 좋고 네. 막 훌륭하신 분이라 들었는데 아, 이장님이 누굴까요? 본인이라고 기분 좋아서 이렇게 좀 전략적인 것도 필요하죠. 아. 그렇게 되면 진짜 현지에 있는 모든 소식들을 알고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정보들이나 누가 판다고 하는 얘기들을 있잖아요. 막 내가 팔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도 그쵸, 알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은 부동산에서 안 나온 것들이에요. 그리고 탁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아주 깊은 감사의 선물을 또 네. 해주면 아, 또 찾아주고 그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현지에 가야 돼요. 그냥 어디 뭐 한 달이 건너서 받는 것보다는 내가 현지인을 직접 사귀고 굉장히 좋은 물건들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 작가님 이제 말씀 들어보면 진짜 땅이라는 게 정말 많이 오르기도 하고 잘만 고르면 단기간에 정말 수익도 높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대중의 이제 이미지 속에서 이 땅, 토지라는 게 참 이미지가 안 좋단 말이죠. 기획부동산. 네. 뭐 그쪽에서 팔고 뭐 이마 팔고 이래서 했는데 뭐 망했다. 뭐 이 기획부동산하고 이렇게 땅을 하시는 분하고 좀 구분이 일단 가능한가요, 이게? 확실하게 구분돼요. 제가 자신 있게 이것도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네. 하도 많이 접하고 저한테 제가 유튜브를 하잖아요. 네.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겠어요. 네. 정말 지겹도록 많이 오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요즘은 이제 전화번호를 많이 가리는데 네. 초보 때는 다 전화번호도 노출시키고 했던 영상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전화 오면요 다 애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제가 이런 전화를 꼭 받아요. 아무리 바쁘고 해도 문자로 와요. 이제 전화를 제가 안 받으니까 네. 선생님 사람 한번 살려주세요. 내일 계약을 해야 되는데 네. 부동산에서 내일밖에 시간이 없다 그러고 네. 근데 저는 전 재산이 이거 가진 게 3억인데 이거 평생 모은 건데 너무 두렵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해도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네네. 진짜 선생님한테 전화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에이. 보냅니다. 죽은 사람 하나 살려준다는 셈 치고 꼭 부탁드립니다. 이러잖아요. 전화 안 하면 내가 죄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는 단지 한 5분만 시간을 할애해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암과 모름의 차이 때문에 그 사람들은 평생 버는 돈을 다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보면요. 진짜 산꼭대기에다가 해놓은 걸 갖다가 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 송산그린시티 시리에 송산역이 생기는데 앞이에요. 앞은 네. 앞이야. 네. 그린벨트예요. 완전히 그린벨트의 농업진흥지역이야. 완전 바둑판 같은 농사밖에 못 짓는 데다가 네. 거기다 또 그린벨트라는 걸 씌워놔버렸어요. 더블로. 그런데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건 송산역이 생기는데 송산역세권에 있는 저 땅이래요.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서 여기는 평당 3천만 원 간대요. 그렇죠, 그렇죠. 시차도 개통하면 이제 그렇죠. 뭐. 다 제가 보기엔 이거 지금 30만 원도 안 하거든요. 네. 30만 원도 안 한 걸 300만 원에 막 샀다 그러고 막 이래요. 이야. 그런 거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런 전화는 제가 이거를 꼭 하지 말라고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막 사진 다 찍어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제가 알려드립니다. 근데 기획부동산에 하는 행태를 두 가지가 있어요. 네네네. 어떤 부분이냐면 네. 이 친구들은요 네. 기획부동산은 호재가 없는 지역은 아니에요. 또 희한하게 반드시 호재가 있는 지역이에요. 누구도 알 수 있는 지역. 네. 가령 들어서 이런 거죠. 송산그린시티 네. 이런 데만 해요. 네. 평택고덕 네. 이런 데 다 호재가 있으니까 이까지는 맞아요. 네, 네. 근데 거기 들어가서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점인데 산꼭대기에다 하는 거예요. 절대농지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요 절대농지 가보면 신도시에 경계선에 잘 붙어 있어요. 그런데 신도시에 가보면요 제 땅 산 옆에 땅이 40몇 명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저는 얼마 주고 샀냐면 평당 네. 37만 원 샀거든요. 네. 제 땅을. 네. 근데 거기를 380만 원씩 주고 샀어요. 아, 10배를 가고 지금.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획부동산의 특징이 호재가 있는 지역은 잘 선택해. 왜 그렇게 하냐면 이유도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평택 네. 평택 고덕 신도시 이러면 다 알잖아요. 다 알죠. 교수도 나와서 막 얘기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해도 맞아. 네, 검색도 되고. 검색도 되고. 네. 네이버 검색해보라 네. 다 된대. 네.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다. 근데 지점을 잘못 찾는 거예요. 산 속에 중간에 어디 이렇게 해놓고서 뭐라 얘기하냐면 여기가 개발된대요. 여기가 이게 개발되고 여기 개발되면 이거 다 해제돼가지고서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략적인 게 고 번지는 안 가르쳐줘요. 그렇죠, 구체적인 번지 안. 이거 가르쳐주면 네. 뽀록 나니까. 송산 그린시티 그 주변에 그 국제 테마파크 있는 그 시리 땅 쪽에 개발돼요 안 돼요?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네. 그럼 부동산에 그거 괜찮아요. 네.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놓고서 어떻게 해요? 두고 보니까 좋은데 저 산에 막 아주 산 중턱에 길도 없는 곳을 평당 10만 원에 사가지고 평당 3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이게 기획부동산들의 어떤 레파토리는 정해져 있고 모양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어려우니까 그걸 구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호재에 대한 것만 얘기만 듣고 사버리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땅은 어렵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것, 상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미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고 네. 어떤 경기의 흐름에 따라 등락이 왔다 갔다 할 뿐이잖아요. 네네. 굉장히 어려운 고수의 어떤 기술이라고 영역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도 그렇게 높고 낮고 이러진 않는다고 그냥 평준화 경기 따라 그냥 수익을 받아가는 그쵸? 정도에 네. 근데 땅은 안 그렇습니다. 땅은 정말로 전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허물어뜨릴 수 있는 그 전문적인 부분들을 공부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공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시면 아마도 50대, 60대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아마도 이 땅 공부를 해보신다면 내가 일부러 땅을 공부해야겠다, 학원 가서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말마다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과 손잡고서 그냥 임장활동 소풍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주 한번 다녀보시면 매주 다니면서 부동산도 들어가고 카페도 가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다 보면 지식이 부동산에 관련된 땅에 관련된 토지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습득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준 있게 될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한 전문가적인 수준이 한 2년 정도만 지나도요 보일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서 50이라 가정한다면 30년 정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50이면 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 살아갈 여유자금이나 연금 같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아니면 부족하다면 이런 땅 투자를 통해서 내가 여유자금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가치 있는 방법이 바로 토지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토지는 집과 비슷하게 연금도 나옵니다. 내가 농지연금으로 땅을 샀는데 내 토지를 담보로 해서 매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개발지 주변에 있는 농지 같으면 계속 상승하잖아요. 네. 집가가 상승하면 나중에 그냥 내가 받았던 연금 되돌려주고 시세 차익을 엄청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 투자가 은퇴를 앞둔 구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